사진은 감악산입니다. 감악산에 다녀왔습니다. 백대명산 중에 14번째 산입니다. 2022년 5월 23일, 2만 36일. 참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36일이 지났네요. 어제는 감악산 다녀왔습니다. 조금 이따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1126일차 1일만보 훌로프리 1715일차 1700년 2000이 되겠네요. 램블러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악산을 다녀왔고요. 주차장 감악산 출렁다리 주차장에서 출렁다리 운계폭포가 있는 법륜사 지나서 갔습니다. 악귀봉, 장군봉, 임꺽정봉, 정상, 까치봉 그렇게 다섯 군데 지났습니다. 예, 있고요. 이 사진은 주차장에서 출렁다리 올라가는 계단이죠. 청춘은 원래 그래. 미숙해서 아름다운 거야. 청춘이 아닌데도 계속 미숙하네요. 감악산 출렁다리 참 멋집니다. 그쵸?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감악 뭐라고 써 있나요? 감악 전망대 이렇게 써 있네요. 출렁다리에서 도로를 내려본 겁니다. 무섭죠? 법륜사 예, 지났고요. 지나가면 이제 등산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계곡길이고요. 이렇게 돌들이 많아서 이 계곡길이면 여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나요? 예, 숯가마터라는 게 있습니다. 계곡길. 아주 올라가기가 편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가 제 기준에선 분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악기봉 쪽 올라갔고 내려오다 보니까 또 다시 이 자리가 됐습니다. 이 길이 사람이 이쪽으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올라갈 시간대만 그랬는지.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예, 길이 맞았겠죠? 예, 계단. 감악산의 특징이 이제 데크, 계단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산이 가파라서인지 계단의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높은 데가 많습니다. 악귀봉, 정상. 하늘이 뿌였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 계단이 사진으로도 느껴지시나요? 이게 굉장히 가파른 계단입니다. 통천문, 하늘과 통한다 이런 건가 보죠? 통천문, 멋진 바위입니다. 이게 이제 장군봉이죠? 여기서 내려다보는 뷰가 좋습니다.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서 한 5분 이렇게 있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산 등산은 항상 좋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장군봉에서 잠깐. 그쵸? 멀리 뭐가 보이나요? 임꺽정봉에 있는 잔도가 보이죠. 임꺽정봉까지 왔습니다. 요 사이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임꺽정봉. 그 다음에 요건 정상 밑에 있는 정자고요. 정상입니다. 예, 대문사진이고요. 아, 요거는 이제 까치봉인데, 여긴 정상석을 못 찾았고요. 요 안내판에 까치봉 정상 써 있습니다. 이제는 감악산 정상이 멀리 보입니다. 하산길입니다. 계단, 뭐 이런 것도 장난 아닙니다. 운계폭포죠. 지금은 이제 밑에는 물이 좀 있는데, 가물어서 그런지 내리는 폭포물은 별로 없었습니다. 요 전망대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 어제는 못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들렸고요.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들려봐야겠습니다. 이게 운계폭포고요. 여기 운계폭포하고 출렁다리 사이에 데크입니다. 예. 멋진 산입니다. 14번째 백대명산입니다. 예, 2022년 5월 23일 감악산으로 마치겠습니다.